이거 보통 사람은 못 먹겠는데요? 불닭볶음면?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이런 거 먹기 너무 힘들어요. 수염 때문에. 오늘도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이 밝았고요. 아침이 밝자마자 배가 고파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 아시다시피 실패한 저녁이 아니라 아주 망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이후에 또 일이 또 벌어진 게, 제가 평소에 쓰고 찍은 게 이제 선글라스가 아니라 일종의 보안경인데 그걸 깔고 앉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 사태까지 아주 어제는 종지부를 아주 멋지게 또 찍었고요. 아침에는 그래서 다른 걸로 지금 급하게 썼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먹을 거는 항상 대부분 그렇죠? 전에 어제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오늘 라면은 시중에 카레라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카레라면은 짜장라면하고 비슷하죠? 물로 그 끓이다가 물 좀 버리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스프 뿌려가지고 섞어서 먹는 거. 이것도 그런 식의 라면입니다. 걸쭉하게 먹는 건데 오늘 걸쭉하게 먹지 않겠습니다. 물을 넉넉히 넣고 먹을 건데요. 물을 넉넉히 넣으면 걸쭉해지지가 않으니까 그 맛이 좀 이상해겠죠. 닝닝해지겠죠. 또 닝닝한 걸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카레를 또 좋아하고, 예전에도 한번 카레 순두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물은 끓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남은 채소 다진 게 있죠. 이거 넣겠습니다. 어제 남은 재료 중에서 어린잎이 좀 남았고, 어제 개망한 거 새우, 어제 반죽을 좀 제거했는데 그래도 아주 반죽이 남아있는 새우, 계란 하나 푸른 거, 이렇게 재료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소 다진 걸 먼저 넣었고요. 자, 물이 끓으니까요 여기다 바로 면투 하겠습니다. 비주얼 상으로는 약간 하이라이스 색깔이 좀 납니다. 스파게티 소스 같기도 하고요. 냄새에서는 카레, 약간 매콤한 카레 냄새가 올라옵니다. 어제 남은 채소를 넣은 게 괜찮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레라면이라 그래서 안에 저는 그래도 카레에 기본적으로 구성된 감자나 뭐 고기라든지 햄 같은 게 덩어리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살짝 페이스트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근데 거의 안 보여요. 네, 새우도 넣어야 되겠죠? 새우도 넣겠습니다. 오, 맵기는 되게 매콤합니다. 얘네 회사가 워낙 매운 걸 강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간이 안 돼 있고 싱겁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간을 안 맞고 약간 닝닝해진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카레니까 카레를 넣겠습니다. 이것도 매운맛으로 넣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간이 맞으면서 좀 되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풀어놓은 계란물, 그리고 후추. 네, 상당히 매콤했는데 더 매워지겠죠? 네, 간 맞고요. 오, 상당히 맵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걸쭉해졌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 못 먹겠는데요? 불닭볶음면?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자,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하나 건져서 올려놓고, 자, 이거 우동 건더기라고 하죠? 이걸 뿌리고 콘프레이크처럼 뿌립니다. 같이 넣고 끓이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국물도 먹어보겠습니다. 면 잘 익었고요. 네, 생각한 대로입니다. 걸쭉하고 매콤한 게 아니라 매콤함은 훨씬 넘어선 매운 카레라면이 됐습니다. 새우 맛도 좀 우러나서 국물에 새우의 살맛이 좀 배어 있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 한번 시도해 보시는데,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럼 드시지 마세요. 이건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못 먹습니다. 계란을 푼 게 좋았던 게, 보통 라면 끓일 때 계란을 풀잖아요. 근데 그 계란을 푼 게 꼭 육개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육개장에 계란을 살짝 풀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도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 풍물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장날입니다. 12일이죠. 끝으로 이자가 들어가는 날에는 강화 풍물시장에 큰 장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 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호박옆파 하시는 엿장수 아저씨도 보입니다. 평소에는 상가 점포가 있는 장만 서 있는데, 큰 장날에는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쳐서 노포가 잔뜩 들어옵니다. 감자들, 그러니까 다 농사지어서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이 큰 장날에 나와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무김치하고 인삼 막걸리를 팔고 있네요. 강화는 순무김치가 유명하죠.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계란을
옛날에 장날에서 파는 것처럼 정말 몇집 꾸러미에 팔고 있습니다. 아, 참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요. 여기 오니 그런 것까지 보게 됩니다. 양은솥 큰 거에다가 아 뭔가 했더니 고구마를 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옥수수군요. 아, 이제는 옥수수와 고구마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맛이 가서. 와, 도넛스가 팔고 있습니다. 도넛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안 부르죠? 도넛스가 맞는 표준어입니다. 도넛스. 선인장들. 불긋불긋 이쁩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춥고 그래서 떡볶이도 나왔네요. 어묵과 떡볶이. 아, 그 꼬불이 있죠? 얇은 거. 어묵 얇은 거 이렇게 접어갖고 꼬불꼬불해서 하는 꼬불이가 맛있는데 여기는 꼬불이는 없고 단일 품목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김나는 게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김이 막 납니다. 뜨거워요. 천천히. 떡볶이는 비주얼로 봐서는 밀떡인데요. 솔직히 마트 자체가 엄청 맛있다 그건 아니고요. 분위기가 좋고 맛은 쏘쏘합니다. 생각했던 그런 학교와 분식점 맛은 아니고요. 보통 실내에 있는 그런 데서 분식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먹다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포장마차죠. 위에 천마 쳤으니까 장날 시장에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좀 색다른 기분. 네. 밥도 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너무 두워. 소세지도 옛날 소세지인 것 같습니다. 햄이나 그런 거 아니고. 이걸로 먹는 거예요? 옛날 소세지 그냥. 뭐 설탕에 머스타드에 케첩에 완전히 범벅해서 들을 드시는데 그냥. 괜찮아. 이런 거 먹기 너무 힘들어요. 수염 때문에. 분위기 맛있네요, 진짜. 옛날에 이거 한 50원이었는데. 한동안 옛날에 50원. 그때 많이 100원 올랐을 때 얼마 충격이었는데. 60원, 70원 이렇게 안 올랐어. 그냥 바로 100원 올랐어. 파김치고 순무김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씩이죠? 키로에 12,000원이요. 키로에 12,000원? 어느 게 1키로예요? 얘가 1키로세요. 1키로? 이거는 제가 어제 해놓은 거고 오늘 해놓은 것도 있고요. 아. 어제 해놓은 것도 아직은 안 익어서 더 익혀야 되고요. 아니면 바로 드실 것 같으면 드실 것도 익은 거 있어요. 키로에 12,000원? 네. 2키로짜리로 하나 주세요. 2키로. 네. 요거 어떻게 오늘 한 거 드려요? 아니면은 먼저 한 거 드려요? 먼저 한 걸로 주세요. 먼저 한 거로요? 네. 네. 여기 이제 2kg짜리인데 가셔서 한 1kg 정도가 더 있으면 드시면 좋아요. 네. 순무김치를 먹어보고 여기서 2kg에 12,000원이라고 하네요. 2kg 24,000원 구입했습니다. 주차권 필요하실까요? 아, 예. 주차권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릴까요? 물건을 사니까 이렇게 무료 주차권도 줍니다. 1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 장으로. 치킨 냄새는 항상 질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 중에서 치킨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치킨 냄새가 과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365일 매일같이 치킨 냄새에 살아야 되니까 끝자리 2자가 끝나는 날에 오늘같이 12일, 2일, 12일, 22일, 32일, 아 32일은 없죠. 방문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이 서니까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친구끼리 오거나 아니면 뭐 가족끼리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잘 돼 있어서 또 물건을 사면은 주차권을 주고요. 2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경 삼아 놀러 오시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물건들이나 그런 것도 사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화도에서 캠핑도 하고 박물관도 보고 그리고 마침 장까지 서서 장까지 보고 좀 여긴 좀 또 다른 또 문화를 갖고 있는 일종의 여기 이쪽이 섬이거든요.
뭐 차로 올 수 있는 섬이죠. 방문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로 즐길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화도는 제가 해마다 자주 옵니다. 네, 이번에 오는 거는 지금 한 5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정겹고 좋습니다. 아, 여름에는 바닷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볼거리, 펜션이 많습니다. 맛있는 집도 찾아보면 많고요. 이렇게 시장에 오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간 나서 강화도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길에 이상한 버스가 서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인천 시티 투어라고 되어 있네요. 인천 도시를 강화도를 포함해서 투어링을 하는 1호차라고 되어 있는데 투어링을 하는 버스인가 봅니다. 약간 옛날에 디젤 기관차의 제일 앞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버스입니다. 처음 봅니다, 저도. 인천 시티 투어.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죠? 강화도 풍물시장이 유명한데 풍물시장 2층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층에는 먹거리가 많이 있죠.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강화 풍물시장에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봐서 먹어봤지만 닭 맛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맛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나. 이 집을 특별히 이 집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지금 요즘에 5년 만에 와보니까 여기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2인 기준으로 3만원에서 밴댕이 정식 해갖고 뭐 국하고 무침, 회, 뭐 게장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세트로 다 묶여졌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이나 거의 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밴댕이 강화도에 오면 밴댕이 회도 먹어야 되지만 강화도에 만두가 있거든요. 이 김치만두가 일반 우리가 먹는 김치만두하고 좀 다릅니다. 그 만두를 제가 좋아해서 만두가 되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만두 전문점은 있는데 거긴 또 밴댕회가 없어요. 그래서 밴댕회가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만두도 될 수 있는 곳을 지금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는 처음 오는 집인데요. 이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게 밴댕회죠. 밴댕이는 아시죠? 강화도 사투리인 거? 원래는 반지입니다. 예, 스펠링이 똑같아요. 이 끼고 있는 반지랑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반지라고 합니다. 회, 그 다음에 이거는 게장이고요. 이건 이제 순무김치겠죠, 당연히. 이거는 오이김치, 간장, 그 다음에 이제 만두가 나왔습니다. 반반 주신 겁니다. 이쪽이 빨간 게 김치고, 안 빨간 게 고기만두. 된장을 주셨고, 초장에 고추냉이, 그 다음에 상추, 고추, 마늘까지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막걸리는 강화도는 인삼 막걸리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인삼 막걸리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직 무침이 원래 메인입니다. 무침은 아직 안 나왔어요. 무침이 나오기 전까지 먼저 나온 걸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삼 막걸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따를 때 건더기가 보입니다. 인삼 갈은 거죠. 보이시죠? 이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일단 인삼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 막걸리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요. 막걸리에 씹히는 게 있으니까, 걸쭉한 게 아니라 씹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또 싫어서, 이게 대추나 인삼 갈은 건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질색합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막걸리입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더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자, 오늘도 한 잔. 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맛입니다. 먼저 원래 회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회보다도 만두였거든요. 김치만두. 강화도 김치만두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김치만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먼저 먹어볼까요? 속은 이렇습니다. 두부랑 고기 다진 거, 양파, 잡채는 조금, 그 다음에 파, 당근도 보이고 고춧가루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일반 김치만두보다 훨씬 매콤합니다. 야, 그러면 맵기만 하면 좋은 거냐? 그게 아니야. 와서 먹어보면 그냥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일반 김치만두하고 틀리다는 거 꼭 와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 뭐가 틀리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얘기하는 도중에 구이까지 나왔습니다. 밴댕이 구이. 야, 보통들 많이 싸드시거든요, 이거를. 밴댕이 회를 상추 넣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싸드시는데 쌈장만 살짝 찍어서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간장을 만두 찍어 먹으라고 주신 건데 회에다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 상당히 큰데. 밴댕이가 생선이 굉장히 작습니다. 머리 빼면 한 요만큼, 요거 막 꼬리 빼면 요만큼밖에 안 되죠. 검지손가락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걸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려내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엔 구이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짭조름하면서 조기나 굴비 같으면서도 그 맛하고는 또 다릅니다. 뭐 웬만한 가시는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다 나온 겁니다. 밴댕이 회무침이 메인이 나왔고요. 밥 비벼 먹으라고
밥도 나왔습니다. 밴댕이 해무침은요, 어디가나 비슷한 맛입니다. 참기름을 엄청 많이 넣어서 너무 고소합니다. 달콤하고요. 또 식초도 넣어서 새콤하고. 어느 집 가도 다 입맛이에요. 그 집이 맛있더라.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 가도 이 풍물시장은요, 똑같아요. 순무김치를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지방에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시죠, 순무김치 뭔지. 강화도가 인삼이 많이 나잖아요. 인삼을 수확한 그 밭에다가 물을 심는답니다. 그러면 무에서 땅 자체가 인삼의 어떤 성분이 많이 배어 있어서 무 자체가 일반 무하고 틀려집니다.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싫은 사람은 절대 안 먹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합니다. 맛있죠. 순무는 이 강화도에 와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택배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도 주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와서는 항상 순무김치를 어느 식당에 어느 집을 가도 기본적으로 순무김치는 제공이 됩니다. 자, 밥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반찬으로, 반찬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침을요, 올립니다. 많이. 어이, 그거 너무 짠 거 아니야? 아, 안 짜요. 올리고요. 그리고 비벼 먹어야 됩니다. 야, 참기름 같은 거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원래 이 무침 자체에 참기름이 아주 범벅이 돼 있어요. 범벅이 돼 있어요. 따로 참기름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예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다 먹으면. 이건 무슨 국이죠? 멸치국. 멸치국? 네. 멸치. 네, 고맙습니다. 네. 한술 크게 뜹니다. 밥만 먹으면 안 돼요. 된장이 무침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밥이 아니라 제게는 안주죠. 아, 오늘 술맛 좋습니다. 이 맛이거든요. 멸치국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본 멸치 베이스 국물에 바지락을 넣어서 국물 낸 겁니다. 개운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가루도 들어갔어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는 솔직히 못했어요. 혼자 먹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직 좀 더 먹겠지만 막걸리는 두 병. 아, 두 병밖에 못 먹었냐고요? 아유, 소주는 네 병도 먹고 다섯 병도 먹었죠. 이 양과 막걸리 먹으면 죽어요. 지금 배를 제가 못 가서 그렇지, 까면은 신고 들어갑니다. 진짜 대한민국 최고 복권이라고.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복스러운 근육이라는 얘기지, 그 흔히 말하는 그 복근, 그거는 상상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먹고 배 왕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우리, 아, 나온 김에 디스 한번 해야지. 그 있죠? 연예인, 그 원래는 가수인데 지금은 무슨 뭐 가수 아니고 딴 거 더 많이 하고 몸짱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TV 나오면 막 먹는 것 같죠? 먹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상시에 뭐 먹을 것 같아요? 맨날 닭가슴살 아니면 고구마 먹어요. 저는 인생 그렇게 살면서 배에 왕자 새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죠? 저는 살 빼면 아프다고. 뺄 수가 없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살찌면은 건강해지냐고요? 아, 그것도 아니죠. 빼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풍물시장 2층에 먹거리 식당에 와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여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청양고추가 비싸갖고 안 줘요. 해장국집가도 안 주고 순대국집가도 안 주고. 달라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한 더 개 주거든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4개 줬어요. 강화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화도로 이 기회에 이사 와야 되나? 뭐가 이렇게 맵죠?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맛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 속초 같은 데 가면은 속초를 한 30, 40번은 간 것 같은데요. 속초 가면 솔직히 신물 납니다.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주도 가면은 같은 한국 사람끼리 바가지 씌우려고 아주 그냥 아주 독을 품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가격 엄청 세게 받고 속초가 그러거든요, 지금. 아주 속초가 정신없이 가격을 올려봤습니다. 밥 같지도 않은 밥을 막 몇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안 갑니다, 솔직히. 그리고 가도 절대 가서 안 사먹습니다. 직접 해먹지. 편의점이나 이용하지. 얘기가 3000% 빠졌는데요. 뭐 어쨌든 가격도 저렴하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화 풍물시장 2층 먹거리 식당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